자, 이번에는 LPBA 챔피언 포인트, 지난 시간에 지난 영상에서 조재호 선수의 LPBA 챔피언 포인트를 소개했는데, 그때 강동궁 선수가 실수했던 배치를 소개하겠습니다. PBA 남자 프로당구, 이건 챔피언 포인트고, PBA 남자 프로당구 에필로그에는 주로 결승전에 있었던 챔피언이 되지 못한 아쉬운 샷들, 안타까운 샷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클릭, 터치를 하면, 자, 강동궁 선수, 되돌아오기 실패. 자,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동궁 선수가 흰공이고요. 자, BPS를 사용하면 이렇게 당구대 위에 내가 원하는 배치를 신속하게 넣을 수 있어서 효율적인 연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확한 레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위치에 공 놓기가 어렵죠. 자, 이런 배치인데 지금 상황이 5세트 1대3으로 강동궁 선수가 세트 스코어에서 지고 있고, 7이닝에 14점, 조재호 선수도 14점. 2점. 여기서 이것을 성공하면 이제 세트 스코어 3대2가 되니까 희망이 남아, 희망을 살릴 수 있는 배치인데, 자, 이거를 밀어쳐서 되돌아오기를 쳤는데 너무 잘 밀어쳐서 장쿠션에 먼저 맞으면서 공이 저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닝에 조재호 선수가 걸어치기 짧게 쳐가지고 승리를 했는데, 빨간 공을 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노란 공을 치는 게 다음을 생각했을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장쿠션에 맞았는데 되돌아오기가 실패했다면 흰 공은 여기 어디에 쓸 것이기 때문에 뭐 약간의 수비도 조금은 되지 않을까. 그러므로 되돌아오기가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당점은 11시 방향 3팁에 두께는 10분의 9 정도 두껍게 쳐야 되겠죠? 오. 다음 배치도 안 맞았다 하더라도 쉬운 배치를 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 뭐 한 번에 성공을 했으니까, 자, 이런 배치가 있다면 이걸 뭘로 칠 수 있을까요? 자, DPS 매니저를 이용하면 지금 현재 위치에 공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흰 공이 여기에 있죠? 노란 공이 이렇게 있죠? 빨간 공이 코너에, 빨간 공이 코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공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1번, 흰 공 1번, 노란 공 2번, 빨간 공 3번, 이렇게 위치에 놓고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배치를 우연히 만났다, 연습해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BPS 매니저를 이용해서 위치에 두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배치가 있다면 뭘 칠 수 있을까요? 뭐 뒤돌리기 밀어쳐서 조금 두텁게 밀어쳐서 뒤돌리기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공 하나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이 정도라면 넣어치기는 가능한데 키스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노란 공이 이쪽으로는 코너 쪽으로 오는 키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두껍게 넣어치기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일단 넣어치기를 두껍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아마 두껍게 넣어치지 않았다면 여기 어디선가 키스가 있을 수 있고, 조금 얇았다면 노란 공이 빨간 공 쪽으로 오는 그런 키스가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밀어치는 뒤돌려치기. 두꺼워야 되는데 이거는 키스를 잘 빼야 되는데, 당점은 11시 30분 3팁, 두께는 4분의 3 정도로 두껍게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키스가 빠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치려고 하면 칠 수도 있겠지만, 앞돌리게 칠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가 생략을 하고요. 자, 이렇게 같은 배치를 두고 연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구를 가르치거나 당구의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누구나 거기서 거기 비슷합니다. 얼마나 효율적인 연습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당구 연습에 있어서 시간 절약, 그리고 연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결같은 배치를 빠르게 두고 저장해 두었다가 내가 필요할 때 내 스케줄에 맞춰서 꺼내서 연습할 수 있는 이런 장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BPS가 있다면 이미 이렇게 당구대 위에 교재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선수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당구를 가르칠 수 있고요. 그리고 연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하는 사람도 연습의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것보다 더 빠르게 실력 향상을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모두에게 좋은 거죠. 자신의 테이블, 내 당구대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 당구장에 가서 연습해야 되는 분들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 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 3만원입니다. 하루 당구기 밖에 안 됩니다. 빨리 사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연습하는 게 시간 절약하는 것이고,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동궁 선수가 PBA 결승전에서 아쉽게 놓쳤던 배치를 연습하고 또 이어지는 배치까지 연습을 해봤는데요. 강동궁 선수가 이 배치를 보면, 맞아, 이런 배치가, 배치에서 실수하는 바람에, 맞아, 라고 하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재미있는 배치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